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? 오븐을 오늘 준비했습니다. 네, 우리 채널이랑 완전 다른 그죠. 기구가 왔어요. 커피인데, 저도 커피 전문가인데,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요? 이런 그 빵 쪽에, 디저트 쪽에 비전문가인 쟤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븐을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 오븐을 가지고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자레인지처럼 아주 작아요. 근데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. 우리가 음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 다 가능하더라는 거죠. 아무래도 그때 우리 카페에 가면 큰 카페든 큰 오븐을 쓰겠지만 조금 개인 카페들은 사실 테이크아웃형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? 공간도 안 놓고 근데 이제 또 디저트도 해야 되고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죠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받아서 또 쓰기는 완제품 받아 쓰기는 또 어때요? 진열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때요? 간단하게 조금 공간을 적게 찾았는데 기능은 업. 기능은 업. 그래서 어떤 사이즈는 어떤 스몰. 작게.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브런치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여러분께 손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브런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브런치의 어떤 종류보다는 브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? 필요한 이 오븐이 지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난 이 오븐 브레빌사에서 만든 호주 브레빌사에서 만든 오븐입니다. 컨벡션 오븐이에요.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피자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어때요? 일반적으로 고기도 굽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릴 그 판 같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릴 또 올려서 구울 수 있는 그릴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지만 아주 그 큰 대형에 있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능을 한번 제가 또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. 여러분께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변화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, 그러니까 기준점의 어떤 온도라든가 시간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.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처음부터 가려면 초보자들이 쓰기는 너무 어려운데 바로 기본적으로 시간과 온도를 각 모드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옮겨가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좀 더 줄 수도 있고 좀 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어떻게 해요?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온도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 중간에도 온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요거는 안에 이렇게 구워지는 동안에 안에서 잘 구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. 그것도 램프도 계속 켜져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어때요? 꺼졌다 켜졌다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램프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여기 바로 컨벡션 기능 이렇게 바람이 누르면 컨벡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? 작동이 되고 꺼버리면 또 컨벡션 기능이 또 아닌 작동을 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여기 눈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기능이냐 이렇게 도우 냉동으로 온 도우를 해동을 해서 구울 수도 있지만 도우를 바로 직접 또 구울 수 해동할 시간적인 이런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? 또 특히 피자 같은 거는 냉동으로 온 피자들은 바로 해동시키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냉동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해동을 한 다음에 바로 구워지게 됩니다. 이런 기능들이 여기 아주 작지만 기능들이 있다는 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됐지만 지금 깜빡깜빡거리면서 예열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열하고 껐다가 또 작동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기계 자체적으로 어때요? 그 설정된 예열 온도가 될 때까지 예열을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예열이 끝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그 온도에 따라서 굽게 됩니다. 물론 우리 베이커리 전문가들 보시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걸 보시게 되면 좀 부족하겠지만 그냥 우리 개인 카페 또 개인들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요? 아주 간단하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그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? 이런 어떤 부분들을 또 아신다면 기계를 또 구매하실 때 또 어느 걸 구매해줄까 고민스러울 때 또 공간이 없을 때 브레빌사에 이 오븐을 쓰시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